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고 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꾸밈음 마스터하기 그리고 앞꾸밈음 이해하기, 뒷꾸밈음 이해하기, 그러니까 뒷꾸밈음 이해하기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꾸밈에 대해서 이해하기, 앞꾸밈음 이해하기, 그리고 뒷꾸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뒷꾸밈음이 색소폰 연주할 때 앞꾸밈음처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요. 뒷꾸밈음은 주 멜로디가 진행을 하다가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점, 그러니까 가장 끝에 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느낌이 있는 뒷꾸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음표의 앞꾸밈음이 아니냐라는 이해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약간의 뒷꾸밈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있기 때문에 뒷꾸밈으로 따로 표기하고 연주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뒷꾸밈은 앞꾸밈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앞꾸밈처럼 올라가는 도약보다는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연주곡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뒷꾸밈을 많이 쓰는 곡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레슨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는 초혼이라는 곡인데요. 장윤정의 초혼이라는 곡, 굉장히 발라드풍의 느린 곡이면서도 약간 서정적이면서 트로트적인 꺾기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곡인데요. 레벨부 4권, 중급편 레벨 4권의 20페이지 보시면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멜로디처럼 표기되어 있는 원본 악보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21페이지 보시면 앞꾸밈 혹은 뒷꾸밈으로 표기한 초혼에 대한 다른 악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16분 음표로 표기된 뒷꾸밈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조금 더 빨리 오실 텐데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꺾어서 내리는 형식의 기교들, 그러니까 보컬이 노래를 부를 때 하는 하고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소폰 연주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 악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멜로디 악기의 가장 대명사인 보컬,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따라오는 기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교들을 원곡 가수의 기교를 알고 있다라면요, 색소폰으로 연주하기 조금 더 수월하실 텐데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초원의 앞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 연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라노 연주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여기 보시면 G에 대해서 찍 그어져 있는 솔 다음에 나오는 미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솔, 미 해서 미, 그러니까 미의 앞꾸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너무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멜로디요. 그래서 뒷꾸밈이 사용될 때는 대개적으로는 앞에 부분과 뒤의 멜로디를 연결해준다라는 경향이 조금 더 커요. 앞꾸밈과는 다르게 약간 어떤 음과 어떤 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멜로디가 끝나는 듯 끝나지 않으면서 뒤에 거와 연결되는 느낌, 이런 게 뒷꾸밈의 느낌이라고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꾸밈 같은 경우에는 도약하는 게 더 많았고 뒷꾸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습하려면 운지 연습 꼭 필요하겠죠. 이 운지 연습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뒤로 어떻게 연주하면 조금 더 노래가 이쁘게 들릴까라는 이야기인데요. 표현법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솔하고 미 사이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면서 솔을 밑으로 내리면서 끝내주는 기분으로 연주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나오는 미에서 앞에 뒤에 거를 두 개를 타타 이렇게 같이 텅하는 게 하면은 꼬미음처럼 들리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멜로디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보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노래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 앞꾸밈에도 얘기 드렸듯이 앞꾸밈으로 연주될 때에는 슬러로 표현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뒷꾸밈도 마찬가지예요. 뒷꾸밈도 내가 주 멜로디에서 다음 멜로디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텅잉을 넣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멜로디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떨어지는 이 드롭되는 이 부분에서 찌 여기서 꼭 슬러로 연주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텅잉 두 번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찌 못해서 뒤에 따라오는 그 다음 멜로디를 조금 악센트를 넣어주셔야지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뒤에 멜로디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 표현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 멜로디 악센트 넣지 않고 이렇게 모든 텅잉으로 연주하시게 되면은 멜로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하고요. 초원에서 나오는 뒷꾸밈들에 대한 예시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돼서 연주를 해보자면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서 름으로 넘어가는 미가 나온 얘는 앞꾸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뒷꾸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레미레 여기 이 부분에서는 레가 미의 앞꾸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 도약하는 이 부분에는 앞꾸밈이다. 그러니까 총 같은 경우에는 뒷꾸밈과 앞꾸밈이 조금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어려운 그런 곡이고요. 그래서 같은 노트가 여러 번 떨어지면서 드롭되면서 같은 노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약간 뒷꾸밈일 가능성이 좀 더 많거든요. 멜로디는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멜로디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멜로디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려면 다른 연주자가 불어놨던 여러 악보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이런 부분이나 눈물 속에 여기 눈 여기 들어가는 도약하는 것들은 다 앞꾸밈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드롭되는 이런 부분들은 뒷꾸밈이라고 해석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레슨 하시면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타타 두 개 같은 멜로디가 딱딱 나오면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요. 이런 초음과 같은 노래에는 반주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어주시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꾸밈이나 뭐 이런 것들로 표기되지 않았고 16분 음표 이렇게 음표로 표기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현해낸 능력이 많이 부족해지서 연주가 결론적으로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땄다 이렇게 연속으로 멜로디가 나오게 되면 어떤 노래의 앞꾸밈은 어떤 음의 앞꾸밈은 혹은 어떤 음의 뒷꾸밈일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 뒷꾸밈음으로 표현할지 혹은 앞꾸밈음으로 표현할지 연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꾸밈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앞꾸밈은 그리고 뒷꾸밈은 이 부분인데요. 이것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들은 이전에 꾸밈이 되어 있는 곡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초급편, 그러니까 초급편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쉬운 곡들, 쉬운 악보와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초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교재에 이전 3권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16분음표가 꾸밈음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노래와 내가 꾸밈음이 들어갔던 악보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로 트릴 패턴을 활용한 여러 가지 꾸밈음 연습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할 때도 알람이 뜨니까요.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